교수님, 교수님. 하이 김 PD. 교수님. 어. 저희 권혁수의 알라스쿨 가장 유명한 게 코세척인 거 아시죠? 네? 코세척. 우리가 제일 유명하다고? 우리가 아니라 김 PD. 권혁수 혼자서. 어이구 어이구. 영어 줄 뻔했어. 흔들린다. 제가 찍은 식염수 코세척 영상이 진짜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어쨌든 권혁수 하면 식염수 코세척이다. 교수님. 인정. 근데.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. 아이, 그런데. 아 그런데. 그래.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더라고요. 뭐요? 코세척을 따라서 했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귀가 아파서 코세척을 할 수가 없대요. 그럼 저희가 이것도 좀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, 오늘은 제가 식염수 코세척, 우리 압력을 줘서 코에 쫙 짜주는 양압식 식염수 코세척 방법이라고 하는데, 요거를 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설명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중이염이 있거나 귀가 아프거나 그런 분들은 이거 하시는 게 별로 귀에 좋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. 우선 첫 번째, 귀에 물이 안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팁이 있어요. 하나는 아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. 처음부터 끝까지 입천장을 약간 위로 올리면서 그냥 입 다물고 아 하는 게 아니라 입을 벌리고 진짜 아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근데 침을 삼키잖아요. 하다가 물 넘어가서 딱 하면은 그때 이관이 열려서 물이 또 들어가.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짜는 와중에 침 삼키거나 꿀꺽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끝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이걸 계속한다. 요게 이제 귀에 물 들어가지 않는 즉 귀로 가는 이관을 닫는 방법이 되겠고요. 그리고 또 이거를 살살 짜야겠죠? 세게 짜면 안 돼요. 그래서 살살 짜면서 소리 내. 그래도 물이 들어가는 분들, 아픈 분들은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. 교수님,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예요?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런 분들 쓸 수 있게끔 요 앞에 이런 기구들을 갖고 와봤어요. 자, 그래서 주전자처럼 생긴 게 네티팟이라고 해요. 그래서 우리 식염수 코세척의 역사를 얘기하면은 옛날 몇천 년 전 인도에서부터 이런 소금물을 섞어서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사가 깊은 식염수 코세척인데 온라인 쇼핑하면은 다양한 제품들 굉장히 많이 팝니다. 주의할 점은 이런 거 쓸 때도 이제 식염수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뭐 히말라야 소금, 뭐 핑크 소금 이런 걸 같이 팔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요 통만 쓴다 이런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거는 압력을 주는 게 아니고 코에다 대고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력식 코세척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고 요 팁은 이제 소아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어요. 그럼 이렇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쓰는 거예요. 이렇게 뒤집어서. 그러면은 여기 뒤에 버튼이 있어요. 요걸 누르면은 공기가 쏘르륵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물이 쭉 나오게 돼 있는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. 똑같이 중력식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. 얘는 이제 좀 더 단순하죠. 단순하고 얘는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압력이 추가로 가해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얘가 구멍이 훨씬 더 넓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네티팟이 물이 좀 더 한꺼번에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압력이 좀 더 셀 수 있고 귀에 물이 만약에 이것도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근데 반면에 이런 코로숨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 구멍이 적어요. 구멍이 적어서 나오는 양이 물의 양이 적고 또 이거를 눌렀다 뺐다 하면은 양을 조금만 나오고 조절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티팟도 만약에 물이 귀에 들어가는 분들은 오히려 이 코로숨 제품이 귀에 물이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해외 온라인 홈쇼핑이든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이든 이런 제품 비슷한 거 찾아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자세는 고개를 숙이시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똑바로 해도 이건 압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. 왼쪽이 좋아요? 오른쪽이 좋아요? 하는데 사실 압력을 주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.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개를 똑바로 숙이고 아래쪽 있죠? 아래쪽 코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훨씬 더 압력을 많이 줘서 위쪽까지 해서 위로 나와서 병을 타고 흘러내리거든요. 그런 방법이 좀 더 효과율은 좋아요. 고개 숙이고 그렇긴 한데 사실 이거는 압력을 줘서 어디든 이 부비동, 코 안의 공간이 다 들어가. 근데 이렇게 중력식을 쓰시면은요, 얘는 효과는 매우 떨어집니다. 아, 그럼 왜 설명을 하는 거야? 안 하는 것보단 낫죠? 그 다음에 귀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. 그래서 이런 중력식 방법을 추천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귀에 물 들어가는 데 있지만, 이런 양압식을 할 때 뭔가 확 들어가는 게 싫은, 특히 어린 소아들 있죠? 입문자들. 그리고 이제 충농증 있거나 부비동염 끈적한 코 많이 나오고 넘어가는 분들은 이게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. 얘는 깊은 곳까지 물이 안 들어가고 평상시에 알레르기 비염이 자주 있거나, 외출 갔다 와서 코에 먼지 같은 거나 아니면 개고양이 키울 때 코에 있는 개털들 씻어내거나 아니면 살짝 뭐 코가 건조하거나 코딱지 자주 생기거나 코 안에 이 안쪽만 좀 문제 있고 끈적한 코간에 별로 없고 충농증 없고 이런 분들은 요거 써도 충분히 잘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요
코로숨이라는 요 중력식 코세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런 식염수 코세척이 전통적으로 250ml 정도 물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깨끗한 정수물 또는 페트병에 있는 생수 같은 거 아니면은 수돗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끓여서 식혀서 쓰라고 제가 강조드리죠. 그래서 항상 멸균된 깨끗한 물을 쓰셔야 되는데 이건 50ml부터 300ml까지 되어 있거든요. 250ml 고기에다가 줄을 그어 놓고 겉까지만 물을 딱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소금포. 사실 식염수 코세척포는 제품들이 많은데 다 250ml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닫고 잘 흔드시면 됩니다. 치킨! 이걸 하고 나서 잘 이것을 다 녹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. 대충 섞으면 나중에 특히 찬물로 하잖아요. 그럼 안에 소금 결정도 그대로 있어서 별로 안 녹습니다. 그래서 항상 미지근한 물로 우리가 잘 섞어서 한다.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는 방향이 중요해요. 그래서 얘는 앞으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막 박을 필요 없어요. 어느 정도 숙이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약간 수평으로 만듭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수평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위쪽 콧구멍에 넣는 거예요.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 안에 들어갔다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 콧구멍을 흘려보시면 돼요. 그래서 자, 갑니다. 나오죠? 흘려보내는 거예요. 조절할 수 있죠? 눌렀다 뺐다 하면은 압력을 살짝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도 귀에 들어가면은 조금씩 넣다 뺐다 하면서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한 반 정도 나오게끔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귀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? 아..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반 정도 하고 또 반대쪽 돌려서 아 하면서 반 정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하시면은 양쪽 코를 다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겠고요. 만약에 한쪽 코가 더 막히고 한쪽 코가 좀 뚫려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쪽을 먼저 하는 게 좋냐면요, 우선은 꽉 막힌 쪽이 구조적으로 막히면 물이 잘 안 들어갈 수 있겠지만 거기 코딱지 끈적한 코 있으면 막혀 있잖아요. 그걸 먼저 씻어내는 게 중요하잖아. 그러면은 멀쩡한 코를 더 위에 두고 막힌 코를 아래로 놓고 해서 그럼 잘 들어가잖아요. 뻥 뚫린 코에. 그렇게 해서 쭉 하면은 혹시라도 막힌 코에 코딱지 콧물 때문에 막히면 씻어내면은 여기가 뚫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뚫려진 코에다가 대서 반대쪽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먼저 그나마 잘 들어가는 쪽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. 그 다음에 네티펀. 자, 이런 것들은 다 250ml니까 아까 웬만한 소금포가 다 호환이 된다 그랬는데 요렇게 사기 그릇에는 요거는 수입 제품들은 250ml짜리도 있는데 요거는 150ml예요. 그러니까 이런 소금포를 쓸 때 한 포를 다 넣으면 약간 진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요거를 그냥 대충 3분의 2만 넣어. 그 다음에 잘 섞어두고 아니면은 페트병은 500cc니까 거기에는 두 포 넣으면 되겠죠? 큰 통에다가 먼저 희서 만들어 놓고 따라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보통 집에서 이걸 쓸 때는 이미 있는 이런 통에다가 요거를 섞어서 따라 썼어요. 150ml면 양쪽 다 하면 약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분배해서 쓰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통에다가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섞고 네, 하시면 되겠고 넣어서 쓰는 거죠. 그래서 쭉 따라서 넣고요. 덜 막힌 곳을 위로, 막힌 곳을 아래쪽으로 해놓고 나서 이거를 갖고 여기다 넣고 수평으로 만든 다음에 아 소리를 계속 내야죠. 아 안쪽 돼서 아 아우 자. 그 다음에 닦아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권혁수의 시그네처 바로 물 빼내기입니다. 자, 이런 네티펀이나 코로숨 제품들은 사실 이 부비동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빼내긴 빼내야죠.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뭐 물건 떨어져서 죽을 때 탁 잡았더니 물 주르륵 떨어지고 뭐 누워서 자다가 하면 갑자기 왈칵 넘어가서 기침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하는데 자, 물을 빼낼 때는 우선 코를 풀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빼내야 되는데 코를 세게 풀면 역시 그 다음에 귀가 아프고 귀에 물 들어가요. 그러니까 코는 항상 살살 그래서 이렇게 살살 풀어내는데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죠. 그래서 이 자세를 할 때도 우선은 이 부비동 코의 이쪽 방향이 위아래 대각선 다양하게 있어요. 때문에 우선 고개를 뒤로 제끼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해서 한쪽 맞고 이거를 풀어내는 거죠. 한쪽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 맞고 이쪽 코에서 빼내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한쪽 맞고 이쪽 거 이렇게 빠지게 해서
이쪽도 옆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개를 숙여서 완전히 머리가 아래쪽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쪽 풀고 반대로 완전히 숙여서 이쪽 그리고 완전히 고개 숙여서 풀면 더 잘 나와요. 완전히 그냥 땅에 물건 줍듯이. 그래서 저 안 보일 겁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래서 완전히 숙여서 고개 돌려가고 이렇게 양쪽을 다 풀어내면은 많이 빠져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살살 하는 거.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이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빨아 마시는 거라 그랬죠? 빨아 마시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가 쪽 좁아들여서 쏙 들어가서 안 돼. 그래서 이거를 벌리셔야 돼.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막고 이걸 여기를 잡고 이렇게 벌려요. 당겨. 그럼 여기가 벌어지거든요. 한번 확 들어가. 이렇게 해서 쭉 벌려서 이렇게 하면은 꿀꺽도 막 이거 식염수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린 끈착한 코갈에 누런 거 다 안전하다고 제가 강조드리죠. 삼켜도 됩니다. 여기서 똑같이 고개 제끼고 하나 하고 이쪽에서 이쪽 바지가 여기를 벌려요. 이렇게 해서 세게 역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축농증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풀 때는 안 나오죠. 갑자기 여기서 왈칵하고 10년 묵은 누런 코갈에도 운 좋으면 통청 하면서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. 축하드립니다. 완전 금세 금당첨. 그래서 확 나오면 너무 시원합니다.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숙여서도 한쪽 맞고 이쪽 벌려요. 여기를 하고 약간 입천장을 드르렁 떨리면 더 잘 나와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완전 숙여서도 똑같이 안녕히 계세요. 이렇게 해서 발 빼내시면은 거기 있는 물을 거기다 빼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하고 나서 코 풀어내는 거는 한 20-30%만 빨아 마시는 거를 이제 한 70%로 해서 하시고 다양한 각도로 특히 고개를 많이 숙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. 그리고 코 벌려서 빨아 마셔야지 그냥 하면 안 나온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귀에 물 들어가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식염수 코 세척 입문자들 특히 소아 애들 처음에 부드럽게 식염수 코 세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중력으로 하는 중력식 식염수 코 세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. 교수님,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도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더라고요. 오늘 틱톡에 또 엄청 많지.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코 세척 좀 잘하라고 응원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, 형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. 형이요?